우리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의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은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서 국회의 정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를 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상적인 정상 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 외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이 조작된 경위 같은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은 민주당은 우리 당 국정조사 요구를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하나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쌓여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4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추천위를 거쳐서 뽑도록 하고 추천위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추천위원 11명 중에서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헌입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부정하고 그 임명권을 추천위에 주자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깨려고 합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합니다.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